비가 내려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음식을 할까? 어? 와? 어? 누구세요? 어? 비다! 봄비가 오나 봐! 봄비? 어? 동화 마을에 봄을 알리기 시작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빗방울이 창문을 툭툭 툭툭 두드려요. 비가 돌아달래. 우와, 진짜? 와, 정말이다. 우리 밖으로 나갈까? 아, 그럼 내가 우산 가져올게. 와, 빗소리가 참 듣기 좋아. 저쪽으로 가보자. 어? 나무 아래에 있으니까 비 안 맞아. 나뭇잎에 맺혀있던 빗방울은 두두둑 두두둑 소리를 내요. 이 브랭기! 나무를 발로 차면 안 돼! 나무야, 미안. 우리 저 언덕으로 가볼까? 다른 빗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몰라. 물기 먹은 돌이 굴러가며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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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빗소리 재밌어. 마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비를 피하고 있던 콩콩이에게 피노키오가 우산을 씌워주고 있어요. 빗방울이 고여서 물웅덩이가 됐나 봐. 여기 내가 또 있어. 물웅덩이 위를 걸으면 찬방찬방 소리가 나요. 찬방찬방해. 룽이다!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글지글 아닌데? 지글지글! 지글지글하니까 부침개가 먹고 싶어. 와,
부침개? 그래, 비 오는 날엔 부침개가 딱이지. 우와, 근데 무슨 부침개? 호박전? 호박전? 호박 따로 가자! 빨리! 프랭키와 친구들! 나랑 색깔이 똑같다. 봐봐. 나도. 에이, 호박돌. 뭐? 난 제일 큰 호박. 모두들 자기와 닮은 호박들을 골랐네요. 호박과 같은 내 얼굴 우주기도 하지요. 눈도 동글 코도 동글 입도 동글. 다 파냈어? 프랭키 아직. 아! 아! 뭐야? 그만해!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오늘 식사 최고다. 맨날 최고야. 나? 맨날 최고야. 나도. 비 오는 날 바삭한 호박전과 따뜻한 호박 수프. 우리도 한번 만들어볼까요?